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145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증권론의 저당에 대한 유동화 제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146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 저당의 채권의 유동화 제도가 오른쪽 그 구조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은 10번 문제거든요. 그럼 10번에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1차, 2차를 바꿀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11번이에요. MBS에 대한 종류가 야매 가르쳐드렸죠. 그 야매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일단 야매를 하기 전에 이론을 가겠는데, 지금 시장이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몇차 시장과 몇 차가 있다? 1차, 2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이제 그림이 이제 기본서가 있는데, 이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MBS 제도가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MBS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차입자가 대출해주게 되면 주택저당 채권을 넘기죠. 그러면 주택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이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원리금을 이제 갚아나가면서 이 채권을 가만히 있어요. 현금화 시켜요. 공사한테. 공사가 또 MBS를 발행해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MBS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이따가 배우실 보금자리론입니다. 단기예요, 장기예요.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이 있죠. 고정금리고요. 무조건 주택이 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차입자가 있습니다. 차입자. 그래서 돈을 빌리는 차입자가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죠. 자, 은행은 이제 대출자라고 얘기하고요. 대출자라고 얘기하고 얘를 1차 대출기간이라고 합니다. 1차 대출기간. 그럼 자금을 대출해줘요. 대출해주게 되면 주택을 저당 잡아서 채권을 발행하죠. 차용증을.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얘는 근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현금과 채권의 근거가 있죠. 현금의 근거가 있고 채권의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금을 주고 채권을 갖고 오니까 유동화를 시켜야겠죠. 그럼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현금이 늘어나고 채권이 줄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죠? 그래서 HF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가 유동화 중개기관이에요. 유동화 중개기관. 그래서 자금을 주게 되면은 저당권을 사오죠. 채권을. 얘가 2차 대출기간이 됩니다. 대출기간이 돼서 저당을 모아놓은 걸 저당풀이라고 하죠. 그죠? 저당풀. 그래서 유사한 그 우리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저당을 모아놔서 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 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증권을 발행하죠. 자금을 우리가 주게 되면 그게 MBS예요. 그러니까 MBS는 자, 그냥 있어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담보로 증권화 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1차 저당 시장은 여기는 그냥입니까? 저당권 채권이 형성된 시장입니까? 자금을 대출해 준 시장이죠. 그럼 2차가 유동화되는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고, 여기는 자금을 공급해 줄 시장이 되겠죠. 차입자 나오면 1차, 투자자 나오면 2차. 차입자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자한테도 돈을 빌려주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가 있는데, 자, 1차의 차입자와 2차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그다음에 A은행은 유동화가 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유동화시키면 많은 차입자한테 우리가 대출해 줄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자금을 돈을 빌린 거예요. 채권을 팔았으니까 채권이 차용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았으니까 얘한테 타인 자본을 얘가 조달한 거죠. 빌린 겁니다. 부채금융이에요. 부채증권이고. 자, 그럼 얘는 이자 수익을 먹겠죠. 그럼 얘의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요구 수익률은 이제 국공채 이자 같은 거보다 이제 조금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투자합니다.
이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럼 만 연 뭐 2%가 국공채 수익률이면 2.5%면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 중에서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1차가 대출 금리가 낮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대출 금리가 높아야 되죠. 자, 이 MBS 수익률이 2차 금리죠. 자, 그럼 왜냐면 중간에 마진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몇 차가 더 높아야 된다?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개론이 몇 차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차 비중이든. 그래서 1, 2차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4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의에서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맨 끝에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자, 그럼 맨 밑에 그 파급 효과가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주택금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찍어드리면 오른쪽에 즉 금융기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펜 들어보세요. 자, 금융기관은 많은 재원이에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에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한정단하고 다수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정부는 주택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기관은 장기대출을 따른 유동성 위험으로 또 벗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주식과 예금 같은 투자 방식에 비해서 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또 투자 범위가 확대되고요. 4번 부표.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 오히려 주식시장 같이 주식시장이 오히려 호황 시 침체 시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 왜곡을 방지할 수 있죠. 침체. 그럼 주식이 안 좋을 때 더 이게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호황 때 침체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소비자는 금융기관부터 주택대출의 여력을 확대시켜서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요. 소자본으로 주택구입 가능하고 우리가 차입계가 확대되고요. 주택금융은 장기간 묶여있던 채권을 그냥 했어요. 유동화했어요. 대출 여력이 확대되죠.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BIS는 현금 보유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럼 현금이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재고라는 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투자자는 어떻게 됐죠?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국채 수익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될 수가 있겠죠. 단기 채권 상품이 아니라 장기 채권에 투자한 거죠. MBS는 좀 장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치 같은 거는 예금 금리를 받는 것들은 보통 단기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다? 장기죠. 왜 그럴까요? 보금자리론 자체가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 자,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주택보험률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고를 이제 또 투자를 또 이용으로 또 바뀐다. 자, 그럼 밑에 1차 저당 시장이 있죠. 1차에는 투자자가 들어가요? 차입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이거랑 저당 대출 제공은 금융기관 형성된 시장이고 자금을 대출해주고 담보대출 시장이죠.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일반 수요자, 건설업자 저당 설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하겠죠. 그럼 건설회사한테도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공급도 늘어나요. 그럼 1차 대출자들은 확보된 저당 채권을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 여유가 없을 때는 2차에 팔기도 하겠죠. 반드시 매각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보유해서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넘길게요. 2차에는 차입자가 들어가겠어요? 투자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처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팔죠. 자, 그 다음에 2번. 2차 저당 시장은 2차 대출기관 등의 직권을 발행해서 투자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자금 공급 시장이다. 저당 대출 채권 만기까지 대출기관에 의해 보유되지 않고 채권 시장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며 1차 대출기관들은 2차에 보유한 저당을 매각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4번 배표. 2차의 시장과 저당 대출을 받는 원래 차입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차 시장이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MBS가 이제 밑에 주택 저당 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사 자신이 설정하거나 살인 저당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고요. 담보 증권. 그럼 이 특징은 어떻게 돼요? 발행 기초가 되는 모조당이 고정이라도 이 저당, 주택 저당은 가변 이자가 발행될 수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1차와 2차는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뭐가 고정해도 이 MBS가 가변 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변형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저당을 여러 개 쪼개서 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대출 이자는 주택 저당 증권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죠. 그 다음에 아까 1차가 높았다는 게 대출 이자가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저당 담보 증권의 발행자는 1차, 2차 대출 기간도 될 수도 있죠. 저당 담보 증권의 발행 전문회사도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이렉트로 얘가 MBS를 발행할 수 없다, 발행할 수도 있다. 있어요. 근데 SPC라는 특수 목적회사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유동화 전문회사. 얘한테 위탁을 하거나. 근데 이 공사가 있는 거는 그냥입니까? 공사한테 넘깁니까? 넘겨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공사보다 다이렉트로 넘기면 수익이 더 낮죠. 근데 얘가 차입자가 못 갚으면 지급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더 안전합니까? 그래서 공사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SPC 설립해서 산 것 자체는 수익이 있지만 보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SPC는 그 MBS를 발행하는 ABS를 발행 목적으로 생기는 특수 목적 회사예요. 2차 저당 시장에 있는데 저 분야는 그랩니까? 아까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사입니까? 실체 회사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명목 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SPC 회사는 명목 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ABS 기억나시죠? ABS는 보통은 명목 회사에서예요. 그죠? 특수 목적 회사에서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하라고 하죠. 그래서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인데 우리나라 MBS는 SPC 회사입니까? 한국 주택 금융사 회사입니까? 그럼 실체상 회사죠. 공사법에 따르겠죠. 아시겠죠? 읽어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운영해 보시면 중개 유동화 기관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명목 회사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MBS를 누가 발행한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해 실체상에서로서 관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몇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되죠? 얘가 높으면 유동화가 될까요? 그럼 누가 이걸 조정할 수 있을까요? 공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 왜 그러냐면은 좀 넓게 간다면 이 MBS 수익률은 낮아요. 높다 낮다. 그 때문에 그 메리트가 없어요. 개인한테는. 그죠?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오셨죠?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기관입니까? 그럼 0.1%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신력을 강조해서 이 국가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또 지급보증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MBS를 공사에서 맡겨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론상은 1차 대출기간이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SPC 회사한테 넘기면. 이해갔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MBS는 누가 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다는 거죠. 근데 ABS는 아니에요. ABS는 특수목적회사에서 해요. ABS 자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ABS 기억나시죠? ABS는 그 SPC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설립해서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뭐 ABS랑 MBS를 갖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계속 보시면 되고.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얘예요. 아, 근데 일단 문제는 아까 제가 몇 번이었죠? 아까 10번이었나요? 일단 맞춰 볼게요.
자, 10번의 정답은 3번만 맞습니다. 자, 저당시장 구조에 관한 설명이 오는 곳은? 자, 1번 투자가 나왔죠. 몇 차겠어요? 2차. 2차는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 사이에 사고파는 시장이죠. 이번에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차입자 나오면 1차. 1차는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기관을 원하는 금융기관이고요. 3번이 맞나요? 1차 대출기관들은 2차에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 조달하죠. 자, 제가 1차 금리가 높다 그랬죠. 2차상의 수익률이 2차의 수익률이에요. 모 저당의 수익률이 1차 금리입니다. 1차. 찾았습니까? 이게 저당 채권이 형성된 그때 당시에 은행의 대출금리예요. 모조당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2차가 1차보다 낮을 때 저당이 유동화 활성화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1차가 2차보다 높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그럼 2차가 1차보다 낮을 때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입자는 1차 있죠. 그럼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원래 차입자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로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15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박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셔서 우리가 이제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자, 151페이지 소유권이 있어요? 저당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저당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은행이 채무를 행해야 할 경우 민법에서 제공받는 게 담보물권이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151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우리가 원리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사용증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뭐와 뭘 받아요?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조기상환은 그냥요. 차입자가 만기 전 변제를 해요. 그럼 계약이 끝난 거잖아요. 이자가 들어오나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게 무슨 상환이요?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콜방어가 지금 뭐냐면 그 발행 기간이 자 여기서 조기 상환이 들어왔어요. 자 볼게요. 자 차입자가 만기 전 변제를 했어요. 그럼 그냥요 계약이 끝납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시장 이자가 낮아지면 조기 상환이 있고 시장금 이자가 높아지면 이자 위험이 생기죠. 그럼 그냥요 이자가 안 들어와요. 옛날보다 이자가 적게 들어오죠.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그걸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자 우리가 경매 처리한다는 얘기 들어줬죠. 뭘 설정하죠? 저당권. 그 저당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처리돼서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채무행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요 경매 처리해야 돼요. 절차가 복잡하죠. 그걸 저당권을 가진 자가 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조기상환이 얘한테 오면 자 지금 얘 그럼 얘가 이 권리를 그냥 있어요 공사한테 넘겼어요 넘겼죠 그렇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넘겨요 넘겨서 다 팔거나 그러니까 원리금 수익권만 넘길 수도 있고 저당권 다 넘길 수 있고요 아니면 원리금 수익권만 넘기고 저당권은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원리금 수익권이 뭐와 뭘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럼 조기상환이 들어왔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넘긴 거죠? 이걸? 은행에다. 얘한테. 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조기상환을 요청하겠죠. 야 조기상환이 들어왔으니까 조기상환을 너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콜. 그래서 여보세요? 이 차입자가 클라스요. 지금 조기상환이 왔는데 계약이 못해요. 저희가 이자 못 주니까 계약을 해지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방어해야 돼. 이게 무슨 방어예요? 콜방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콜이라는 거는 발행자가 그 조기상환에 대한 콜이고 이걸 방어하는 게 콜방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이론부터 갈게요. 자 이건
패스 수루예요. 패스. 패스라는 건 넘긴 거죠. 공사가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지분형 MBS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구한테 넘깁니까? 투자자. 그럼 모든 위험을 다 누가 집니까? 그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죠. 특히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지겠죠.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을 진다는 거는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이 끝나버리니까. 그럼 콜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채권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채권형 MBS. 자, 채권형 MBS는 자,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가요. 또 채권화 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 권리를 안 넘기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완전히 지 권리는 자기가 갖고 있고 부채 형식으로 발행하잖아요. 자, 그럼 원리금 채권과 저당권을 누가 갖고 있다? 발행 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도 발행 기관. 모든 위험이 발행 기관이겠죠. 투자자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다는 거죠. 그래서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콜방어가 가능. 근데 짜장면하고 짬뽕을 팔더니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과 짬뽕 사람이 막 갈리다 보니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야 짬짜면이야. 그냥이야 합쳤어. 불티나게 팔리다는 거예요. 합치니까. 아, 얘기 좀 하자. 그냥이야 상품이 새로워져. 새로워져 계속적으로 나오니다 보니까 점점 잘 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합형입니다. 자, 혼합형 MBS라는 거는 아까는 패스였죠. 네, 따라서 페이. 그러니까 페이만 투자자야. 예, 네 너한테 원리금 수취권만 줄게. 너 원금만 이자 가져가라.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너 그냥 저당권을 갖고 와. 신경 쓰지 마. 원리금 수취권만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원투저발. 그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투자자.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럼 얘네 둘 다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니까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지겠죠. 그럼 MPTV는 콜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CMO는 다계층 채권. 그러면 다계층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원투니까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잖아요. 그럼 조기상환을 싫어하는 놈들은 안 사겠죠. 그랬더니 여러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짬짜면 있는 게 아니라 짬뽕하고 탕수육 있는 거 봤죠? 봤어야 되는데. 짜장면하고 만두도 있고. 그냥이야, 다계층이야. 야, 엄청나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골라 먹는 거예요. 이걸 내가 원하는 걸로 골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계층이라는 것은 이 계층이 트렌치가 불었는데 쪼갠다는 거거든요. 트렌치가. 그러니까 트렌치로 1트렌치, 2트렌치라는 건 계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트렌치까지 만기 구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채권이잖아요. 그럼 1년 만기 이자가 세요? 2년 만기 이자가 세요? 3년 만기 이자가 세요? 3년 만기. 맡겨봤어야지. 3년짜리가 더 세요. 예치를 하셔서 예금을 받잖아요. 기간을 많이 줍니다. 이자가 똑같다? 다르다. 자, 얘는 콜방어 됩니다. 근데 장기 투자자만 돼요. 왜? 장기 투자자는 고객이잖아요. 너 몇 년 잡을 거야? 저 20년 동안 제가 계약할게요. 그럼 너는 콜, 그지? 그래서 5년 이후에 콜 할게. 그럼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콜방어 가능한 거죠. 단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안 돼. 너 단기는 콜방어 안 돼. 너 이제 조기상은 저. 그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어? 네. 그럼 이제 야매. 콜방어가 몇 글자야? 세 글자죠. 그죠? 몇 글자? 그럼 세 글자 되는 건 골라. MBBA하고 CMO만 콜방어가 돼요. 이해하셨어? 근데 CMO는 다 돼? 어떤 투자였으면 장기 투자만 되는 거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소리 나는 데 쓰면은 투자자를 영어로 소리 나는 데 써봐. 투자자. T가 나오면 투자자야. 그 다음에 발행 기간을 발이 있죠. 발.
그러면 발에서 비가 나오면 발행 기간이야. 자, 그러면 볼게. 이거 발발이지. 그럼 다 누가 져? TV지. 혼합형이네. 근데 페이만 넘겼네. 그래서 따로 원 투 저발. 나봐. 내 스텝 밟아볼게. 따로 이제 원 투 저발. 저당권이 소유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CMO도 원리금 취권은 투자가 된다는 건 CMO 똑같아요. 조기상 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투자자죠, 투자자. 학교 다녔을 때 S는 그냥이야 복수체제야. 다 누구 애들이야? 투자자 애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갈게. 지금 MPTS 있어? 자, 얘는 따보자. 투투투. 이 콜방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MBB, 발발발. 이 콜방어 있지? 네. 어떻게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MBTV 콜방어 돼? 안 돼요. 예. 네. 자, 따보세요. 원투 저발. 원리금 시권은 투자자, 조기상은 투자자, 저당권은? 이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네. 저당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CMO도 원리금 시권의 조기상한은 투자자가 져요. 저당권이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걸 먹고 들어가야지만 그 내용이 읽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기시면은 일단은 제가 149페이지 천천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49.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울렁울렁한 게 영어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영어가 들어간 이후에 수요가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보면 울렁증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아니, 어머니 전철 딱 타면 옆에 외국인이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피합니까? 마지막 형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싸움의 법칙이라고 남자들에 대한 건데 상대편이 나가 불안하잖아요. 이 선빵이라는 게 있어요. 선빵. 뭐냐면 그냥 한 대 딱 때려요. 그럼 딱 때리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쫄죠?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선빵으로 가서 자, 얘 콜방어 돼, 안 돼? 얘 된다고? 미치고 한장원에 정말? 세 글자니까 안 되잖아. 선빵을 때리라고. 돼, 안 돼? 안 되죠. 왜? 네 글자니까. TS니까 다 누가 져? 투자자. 그럼 다 투자자가 지겠지. 그렇게 선빵을 들어가야 이게 읽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얘기해봐. 딱 지금 읽으려는데 막 영어도 있어. 목이지? 패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울렁울렁해. 선빵을 딱 치고 들어가라는 거죠. 얘 그냥이야 콜방어 안 돼. 왜? 자, 누가 져? 투자자 TS니까. 그럼 마음이 편해져야 되게. 나만 편한가? 편해졌어요? 자, 그럼 갈게. 기억 간다. 그래서 모기지 패스라는 건 그냥이야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이죠. 그래서 이제 갈게요. 그럼 발행기초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소유권이 이 소유권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다 누구한테 이전됐어요? 그러면 니은에 보시면은 투자자한테 다 넘겼죠. 그럼 채무자부터 수취한 원리금의 일부를 또 수수료 지하고 다 지분을 투자자한테 다 줄 수밖에 없죠. 중간에 원금의 전부가 조기상환되게 되면 투자자가 그의 일시에 많은 금액을 또 지불하게 되고 만기보다 일찍 끝난다는 건 콜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계약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위험을 다 누가 집니까? 그럼 조기상환 위험, 이자 위험 다 투자자가 지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자, MBB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얘 콜방어 돼? 네. 왜? 다 누가 져? 그래 먹고 들어가란 말이야. 그럼 MBB는 발행기간이 저당 채권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이죠. 네. 넘겨보세요. 그러면 담보대출 채권에 다 누가 갖고 있어? 금융기관이 다 보유하고 있죠. 근데 발행기간 자산을 보유함으로 부채로 계산되는 채권을 발행함으로 채권 발행 만큼 자산이 또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근데 MBB는 발행 기간이 위험하잖아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 금액 이상의 담보를 또 원하긴 합니다. 초과 담보를. 자, 그 다음에 발행 기간이 발행한 새로운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하기 때문에 차입자의 투자자 간의 자산의 현금은 연결되지 않는 게 보세요. 자, 원리금 지급권이 누구한테까지만 갑니까? 발행 기간. 투자한테가 안 가죠.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게 얘 특색입니다. 그 발행 기간이 주택저당 채권 보유로 다 이자율 조기상환 채무의 위험을 다 누가 져요? 발행기관이시겠죠? 그런가요? 자, B. 그러면은 비읍
MBB는 주택저당 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의 발행자에게 투자자한테 지급하겠죠? 네. 왜? 콜방어가 되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돈을 줘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MPTV는 콜방어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자, 이거는 원투저발이죠. 그럼 발행기관이 뭘 갖고 있어요? 저당권을 보유하고 원리금 시권은 투자자한테 가잖아요. 원투저발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원리금 시권은 투자자. 채권의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죠. 아시겠습니까? 그 발행기관은 부채로 처리되는 MBS의 특징을 갖지만 원리금 시권을 투자한테 보유한 점에서 MBS와 MPTS 유사하고 따라서 조기상환형은 다 누가 집니까? 투자자가 지겠죠. 자, CMO는 콜방어 됩니까? 왜요? 근데 디귿에 보시면 부분적이라는 건 장기 투자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체 담보 채권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게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그 만기 구조와 발행 조건을 가진 종류가 증권이 아니라 조건이 다양하죠. 다양한 나온 무조건이 CMO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MBS도 CMO를 발행합니다. MBTV와 유사하나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MO도 조기상환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C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보세요. 커머셜. 커머셜은 상가예요. 상가. 주택입니까? 상업용입니까? 상업용을 저당담보주권으로 받는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1번은 지금 제가 제 임의적으로 낸 게 아니라 타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그냥 야매로 풀어야 돼. 풀어보세요. 잘못된 거. MBB 콜방어 가능합니까? MBB. 네. 왜요? 네. MPTS는 다 누가 줘요? 네. CMO 콜방어? 네. 가능하죠. 트렌치별로. 3번 있었나요? 네. 4번. 이게 콜방어? 네. 왜? 네. 자, 7번 봅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원투저발. 원투 그럼 CMO도 원리금 시권은 투자자한테 이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다 풀려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암이 없이는 충분히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뭐 간단한 것만 나와요.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51페이지로 갈게요. 자, 151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아까 요 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얘기했나요? 보금자료론을 공급하죠? MBS를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151페이지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주택금융을 장기 안전조건으로 2004년 3월 1일 출범합니다. 자, 그래서 1987년에 설립됐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 밑줄,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유동화가 1999년 설립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가 코모코란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모코란 회사가 이전서부터 MBS를 발행했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기금과 합병을 해요. 그래서 보증 업무랑 MBS를 같이 담당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설립 효과가 자 어떻게 돼요? 공사가 중간에 유동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주택 채권 대출의 위험 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 채권 시장 발달로 서민 중상층의 내집 마련을 이 공사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럼 업무 중요합니다. 장기 모가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에요. 이게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이게 공급을 하고요.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도 하죠. 주택연금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발표. 주택연금 찾으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도 잘 쓰셨는데 연령이 만 60세가 아니라 55세로 인하였어요. 이건 분명히 제가 아마 11월 달인가 초기서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무조건 주택연금 뜬다. 60세가 아니라 55세다. 근데 얘는 그냥요 보증 업무를 해줘요.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보증 업무. 그래서 해주고, MBS 있었죠.
주택저당증권이 MBS를 발행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보금자리론이 있고 주택연금제도가 있나요? 자, 우리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이제 보금자리론이 주택연금에 밀렸어요. 보금자리론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왜 안 나오냐면 시험이 10월 30일이죠. 그럼 항상 이 시험 날짜로 시행 날짜로 작성하라고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10월 27일 날 시행된 건 들어가죠. 근데 11월 1일 날 들어간 건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냥 매달 바뀌어. 그럼 출제원들이 8월 달에 들어갈 거 아니야? 7, 8월 달에. 그럼 그냥 요 9월 달에 여기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대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의 자체가 뭐 몇 년, 몇 년,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금자리론보다는 주택연금 쪽으로 되는 거죠. 근데 주택연금도 그냥입니까? 매달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내용들만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55세만 암기를 하시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보금자리론도 그냥이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개념만 잡으라는 거죠. 자, 이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민법상 청년, 성년, 성년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되고요. 주택수는 무주택이 됩니다. 1주택도 가능하죠. 근데 가로친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이 안에 게 바뀔 수도 있어. 내 말이 틀려? 맞죠? 요즘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이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은 매달 매달 바뀐 걸 갖다가 법안으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공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소득은 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데 이것도 바뀔 수 있잖아. 그냥 그런 게 보시는 거지. 막 7천, 3천 막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해하셨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보세요. 옛날에는 시험 공고 날짜로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시험 공고. 공고 날짜가 만약에 7월 20일 날 공고됐어. 그죠? 그럼 그냥 요 날짜가 끝났어. 그럼 얘들이 8월 달에 들어갔어. 그럼 바뀐 건 되겠지. 언더스탠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금자리론은 요때 나갔으니까 요때 바뀌면 요걸 암기하고 들어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제 시험 날짜로 바뀌었어.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거나 중간에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천만 원, 오천만 원, 사천만 원 이런 게 안 나오다는 거야. 이 믿어 그냥.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 어떤 거냐만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 주택으로 한다? 아니면은 이게 뭔지는 알고 가라는 얘기죠. 근데 어디까지 갔지? 소득까지 갔지? 근데 대상주택은 바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당연히 그냥 이제 주택이어야 돼요.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평가가 시세 매매, 가액, 감정평가, 분양가 등의 금액이 얼마를 초과한 주택은 제외된다. 6억이에요. 찾았어?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고가주택이 9억이잖아요. 이게 원래 9억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보금자리론으로 갭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그럼 9억으로 하지 말고 6억으로 하자. 왜? 9억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지. 6억은. 그러니까 6억은 가져가야 되지. 바뀔 염려가 없겠지. 아시겠습니까? 주택연금은 9억이에요. 그죠? 주택연금은 어떻을까? 좋은 취지로 가는 거잖아요. 뭐 주택연금을 영모기지에서 연금을 타는 걸 막 갭투자하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보금자리론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없애면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그럼 금액을 낮추자. 6억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6억은 좀 추천해. 언더스탠드? 네. 왜? 안 바뀌잖아 6억을. 아시겠죠?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이고 3억도 언젠간 또 바뀔 수 있겠죠? 중도 상환 수준 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뭐 쫓아온다는데 LTV가 70%예요. 대출 기간은요. 10년에서 30년. 이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다음 상환 방식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상환들이 있었어요? 불러보세요. 원리금, 원금, 최정시. 이것도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주택연금 제도 별표. 자, 올해 나온다고 했나요? 연령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공사가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주택연금을 신청을 해봐야 되잖아요. 고려하고 있습니까? 나만 고려하고 있나? 고려해야 돼 이거. 재밌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은 참 저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그냥 연령이 줄어들었어. 요즘 퇴직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죠? 많고 이게 5억을 담보로 해서 나중에
자, 들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5억을 이제 연금 타기로 계약을 했어요. 5억을. 그럼 이 할아버지가 5억을 못 타고 4억만 타고 죽었어. 그럼 그냥이야 상속인한테 돌려줘. 돌려줘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메리트냐 한번 들어봐. 5억을 타는데 이 할아버지가 요 장수를 하시네. 그럼 1억 더 탔어.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건 메리트라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오래 살아야 돼.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나중에 너도 지금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는 한 주택을 잡고 그걸 꾸준히 갈 수 있는 걸 하나 고르려고요. 왜냐면 그냥이야 더 타 먹어야 돼.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오케이? 언더스탠드?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주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가져갈까 말까라는 거를. 아시겠습니까? 별거 다 가르친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 신청자가 있겠죠. 그죠? 주택연금 신청자.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자, 부부 한 명 중 만 몇 세? 55세요. 그게 주택공사에 나와 있는 고대로거든요. 부부 한 명이 만 55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주택 소유자는 있어야겠죠.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하나. 소유자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만 몇 세? 55세요. 사셨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거 안 내면 출제원이 잘못된 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그럼 얘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공사한테 가요. 공사. 어디한테 간다? 공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가서 이 자격 요건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서 자 그냥요 가입 요건을 심사해요. 가입 요건을 심사해서 연령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그게 네, 집이 6억, 자, 9억 이하인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겠죠. 보증계약.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럼 그냥이에요. 보증료를 내야 돼요. 내야죠. 그러니까 초기 보증료가 있어요. 초기 보증료가 있고 또 연보증료도 내야 됩니다. 연보증료.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은행이 한다, 공사가 한다. 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해요. 보증서 발급. 그럼 A은행은 어떻습니까? 보증서를 받죠? 그럼 다 누가 보증하겠다는 거야? 공사가 보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공사는 그냥입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확실하니까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주택연금제도. 감사합니다. 그럼 얘와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을 체결해서. 자, 네 번째, 연금을 수령해줘요. 그럼 연금을 직접 수령하는 건 공사입니까? 은행입니까? 은행이죠. 얘는 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만 55세 이상인 부부가 고용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가 보증하는 게 주택연금 영모기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얘도 그냥이야 매달 바뀔 수가 있어. 그럼 안 바뀔 수 있는 것만 봐야지. 그럼 가입 가능 연령은 무조건 나오겠지. 그래서 만 몇 세? 55세.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확정기간이라는 건 기간을 확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연소자가 만 55세, 만 74세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 55세만 될 것 같아요. 주택보유수가 아까는 보금자료는 6억이었죠. 얘는 얼마? 9억 이하입니다.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 9억 이하면 가능하고요. 9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팔면 가능합니다. 주택이어야 되죠. 상가에 대해 주택이어야 돼요. 그럼 공시가격 9억 이하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 2분의 1 이상. 확정기간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우대방식이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 밑에 가시면 부부 모두 종신보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계속 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소득, 유무 및 담보주택과 관련이 없는 부채가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택연금 지급정지는 못 가요. 부모도 사망하면 지급이 정지가 되겠죠. 주택 소유권이 상실하거나 그다음 나머지 건 그냥 참고하세요. 거주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용 제한은 주택의 일부만을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별표, 2번 별표. 오피스텔 상가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주택연금 대상에 제외된다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구체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밑에서 8번에 합리적 산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대출금 상환은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한다. 그럼 대출 상환은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 담보주택 처분 가격 내에서 한정되겠죠. 자, 그럼 공사 또는 금융기관은 이용자 사망 후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주택 처분 경매로 대출금 회수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죠? 단, 밑에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조세예요, 조세.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보에서 가장 이제 저당권 설정에서 1순위가 뭐다? 조세. 그 다음에 임금 체불이에요. 자, 이 행사에 따라서 우선 변제 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이 위험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용금에 대한 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암만 공사가 보증한다 해도 이런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공사가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상권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온 적은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만약에 5억을 담보를 했는데 4억 타셨어. 1억 남았지.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돌려주겠죠. 주택가격이 더 크면은. 근데 주택가격보다 더 많이 타셨어. 그럼 어떻게 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추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주택연금의 지급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감채금계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다 들어보세요. 이 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7억짜리인데 5억짜리를 금액을 적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적금을 타내는 거죠. 그럼 이 할아버지한테 연금을 불입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5억을 10년 하면 5천만 원이죠. 근데 5천만 원보다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아니까. 많이 주는 건 본인 생각이고. 이자를 먹어야 되잖아, 은행이. 아, 이자 먹어야 되잖아. 감채금계수는 뭐냐면 이 할아버지한테 5억을 나중에 타먹는 거야. 그럼 그냥 분리해, 이 할아버지한테. 분리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자를 부담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5억을 연금을 주겠어요? 5억보다 적게 주겠어요? 적게 주고 5억을 타가는 거야. 그래서 감채금계수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보냐? 자, 지금 탄다는 건 젊은 사람이야? 영감이 타. 그럼 연금은 감채금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니까? 그래서 감채금계수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아직 안 떴어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주택연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한국주택금융 연금 지급을 보증해 주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가요. 아까 제가 보금자리는 고정이었죠. 근데 이 연금은 변동입니다. 자, 4번 별표. 자, 우리가 보금자리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다 없다? 근데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까 보증료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중도상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합니다. 공사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초기보증료가 있었죠? 이걸 환급하지 않고 이걸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지급에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실제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주택가격이 변하더라도 월지급액 수준은 처음에 결정된 금액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아까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게 만 몇 세?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냥 넘기시면은 이거예요. 그냥. 자, 넘기시면은 일반 모기지와 영모기지라는 게 있나요? 일반 모기지가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금자리론은 노후생활금 자금을 타기 위해서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그럼 청장년층들이 어떻게 돼요? 계약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이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으로 상환하죠.
나중에 다 상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주택을 소유합니까? 기간에 따라서 점차 그 갚아 나갈 금액이 적어지겠죠. 근데 이리 와봐. 역사당은 이 할아버지가 그냥이야 연금을 먹으셔. 그럼 갚은 금액이 어떻게 될까?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은행에서 타먹는 거죠. 그러면 매월 분할 지급으로 대출기간은 평생 동안이라는 게 종신이잖아요. 아까 일반 모기지로는 10년, 3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망 시 일시상환은 그냥이야 주택을 처분해서 해.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 이해하셨죠? 그렇죠? 농지연금 보지 마세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타먹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근데 농지연금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애들 다 장가 보내고 농사 짓고 있어 지금. 그냥이야 이걸 담보로 가. 매월 방식으로 연금망당 방식이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모음 걸룸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농지연금도 그냥이야 매번 바뀌겠어. 그럼 이걸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출제운이라면 이게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주택연금 내겠어? 농지연금 내겠어? 그렇지. 어떤 놈이 농지연금을 내겠어. 그죠? 왜? 안 바뀐다? 바뀐다? 아니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매번 바뀌잖아. 근데 골치 아프게 이걸 내가지고 바뀐 것도 일시적으로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 지금 이슈화 되는 게 뭐야. 주택연금이니까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 농지연금은 목적만 읽어볼 것이지 그 깊게 보시진 말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 밀렸고 주택연금이 나와요. 주택연금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욕이 강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연금을 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자를 내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냥이야 퇴직자들이 많아져. 그러면 자식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니네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나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 살아갖고 난 연금 탈 거야. 이게 많아졌어요. 시정이. 그럼 연령대도? 그럼 얼마? 55세 낮춰진 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주택연금은 연령이 바뀌면 그해에 나와요. 그럼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